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녕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말씀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도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오늘 밤에 우리 어머님 뵈러 한국에 갑니다. 제가 장남인데 뭐 미국에 있으니까 뭐 말만 자식이지.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94세신데 요양원에 그냥 누워 계세요. 침대에 누워 계시고 정신은 아주 또렷하셔가지고 설교만 하시고 전도만 합니다. 그 요양원에서 우리 어머님이 왕할머니로 소문났어요. 그래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안타까워가지고 전도하고 전도하고 얼마나 말씀을 또렷또렷하게 잘하시는지 몸은 불편해서 침대에 누워있지만 말씀은 너무 잘하십니다. 그래서 그 요양소에서 우리 어머님은 참 옛날 사모 때 하던 방식으로 열심으로 전도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아요. 저희 어머님은 찬송을 잘하세요. 그래서 내가 옆에 앉아 있으면은 우리 어머님 찬송이 얼마나 큰지 엄마 좀 작게 해. 왜 이렇게 크게 해? 400명이 하는 것보다 더 세게 해.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찬송을 크게 잘하시는지. 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어머님은 정말 극성과 극성이요. 하여튼 얼마나 열심으로 주의를 하시는지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몸은 불편하시고 마음은 참이 끌고 끌어서 그곳에서도 열심으로 전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다 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때가 있어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때가 있을 때 열심으로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사역자들이 이 말씀에 잡혀가지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주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꽉 붙잡혀 가지고 일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다 아시지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 하나님이 모세만 부른 것이 아니라 나도 부르셨구나.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아무개야, 김집사야, 이집사야, 날 부르셨구나. 이렇게 느끼고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을 갖고 주의를 감당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에 있는 것처럼 사람 하는 것은 큰 일도 작은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을 부르셔서 오늘도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모세의 일생을 바라보면요, 참 기구만장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작정을 해가지고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는 다 죽여버리고 여자만 살려주었어요. 모세가 태어난 지 3개월 동안 어머니가 요게벳이 숨어 키웠는데 너무 그 모습이 고상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사람 같아가지고 차마 이렇게 내버릴 수가 없어서 숨어 키웠어요. 숨어 키워서 이 모세가 어렸을 때 앙앙대고 울면은 얼마나 이 엄마의 마음이 졸였겠어요. 3개월이 넘으니까 더 이상 숨겨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 강가에 띄워버렸잖아요. 3개월 만에 버림받은 모세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버림받아서 나일강가에 뛰어나가다가 마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어서 거기서 건짐을 받았다,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해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건져주셨습니다. 죽음에서 건져주셨어요. 버림받는 그런 3개월의 인생,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건지셔서 바로의 왕자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왕자면은 아주 높은 자리 아닙니까? 못할 것이 뭐 있겠어요? 세상 만물을 다 가졌던 그런 기분을 가지고 왕자로서 자라가는 이 모세인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궁중에서 사는 삶도 별로 행복한 삶이 못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를 키우는 어머니가 와서 젖을 먹이며 모세를 키워줬잖아요. 요게벳이 모세를 키우면서 모세에게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또 그의 얼굴을 보면은 애굽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이 본인에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는 자라면서 이 이스라엘의 히브리 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아,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살았으니 바로의 궁중에서 살면서도 얼마나 갈등이 많이 있었겠어. 애굽 사람들은 풍요의 신을 섬기는 백성이었습니다. 바로를 신처럼 섬기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 섬기는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모세는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어요. 가서 절도 못하고 잘 섬기지도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로왕과 모든 신하들은 모세에게 눈총을 주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눈총을 받으면서 이제 장성한 모세는 어디 가서 지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역하는 노동 그 초소에 가서 시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봐주는 일을 슬금슬금 숨어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모세는 그 자기 민족의 고역하는 곳에 가서 머물고 있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고난을 보면서 자기가 비록 바로의 왕자지만은 왕자로서의 그런 긍지보다는 그 자기의 백성들의 고통과 고난과 슬픔 속에 동참하는 그런 인생을 살은 이 장성한 모세, 그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젊은 피가 끓어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어찌 이스라엘의 바로의 왕자가 자기의 백성 애굽 사람을 쳐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애굽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긍지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씨앗이 모세가 자랄 때부터 그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가 바로의 궁중의 공주의 아들이면서 왕자였지만은 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이 모세의 마음 속에 들끓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우르게 애굽 사람을 쳐주고 나서
또 그 맨날 이 모세는요 그 자기 백성들이 일하는 고역하는 그 장소 가서 놀았어. 그 다음날 또 갔다 그랬어. 거기 성경에 보니까 그곳에 또 가니까 아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 동족끼리 서로 싸우거든. 모세의 마음속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어찌하여 너들은 같은 민족이면서 서로 그렇게 싸우느냐 야단을 쳤더니 네가 요전에 애굽 사람 죽였던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 하느냐. 이 모세는 다 숨어서 한 것 같으니 다 이미 다 사람들이 알고 있더란 말이에요. 아 불사 큰일 났구나 내가 잘못하는 것이 들통이 나왔구나 해가지고 이 모세는 그날로 이 광야로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자기의 왕자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아마 조금 틀린 마음이 있으면은 가서 바로에게 꼬드기 해가지고 내가 이리이리 했습니다. 꼬드기에서 거기도 더 살 수 있었을 거야. 그러나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믿음과 사랑이 들끓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생각도 아니하고 아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바로왕이 이 모세를 잡아서 이 벌을 주려 했다고는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을 보면 이 바로왕도 모세가 자기의 아들로서 행세를 하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저놈은 가짜지 저놈은 애굽 사람이 아니지 라고 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서 늘 기도하며 양떼를 치면서 외롭고 고달픈 인생의 삶을 40년이란 세월을 지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신세가 이래요? 지금 왜 내 사는 게 이랬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보면서 불평하는 마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아마 모세도 그때 내가 바로의 왕으로 태어났는데 이 광야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원망의 마음도 모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러나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는 그런 세월을 40년이라는 세월을 그 광야에서 지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모세의 그런 어려운 삶을 내려다보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내려다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비록 지금 어려운 지경에 있으지만은 내가 비록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지만은 내가 비록 억울한 누명을 썼었지만은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지르고 정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내려다보시며 우리를 기대하시며 하나님의 인생의 계획 가운데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신의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떨기나무 외가에 보니까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이상하게 나무는 타지 아니하고 불만 활활활활 타올라오는 거예요. 모세가 이상해서 떨기나무가에 가까이 가니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의 발에 신을 벗으라. 모세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찌 그 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신령한 음성이 들려올까? 여러분 저는요 가끔 뭐 자주는 아니지만은 운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샤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인 줄 믿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 꽝꽝꽝꽝 하면서 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에 마음에 미미한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들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아,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거꾸로 져가지고 신을 벗고 엎드려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요즘 모세가 좌절과 무능력과 깊은 골짜기에 빠지면서 별볼일 없는 아무 일도 할수 없었던 목동의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뭐 똑똑하고 잘 나갈 때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에 모세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에 모세를 부르셨을까? 성경의 모든 인물을 가만히 보면은 뭐 특별한 인물을 하나님은 부르지 아니하십니다. 아주 하찮은 사람, 그러나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배 바로 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요, 잘생긴 사람도 아니요, 똑똑한 사람도 아니요, 잘 나가는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마음에 들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겸손한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큰 사명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그런 아름다운 자세의 모습이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분은 그런 분을 부를까?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하여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사는 믿음을 그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떨기나무가에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내 마음은 자꾸 이렇게 흐르는데 내가 자꾸 부정할 때가 있어. 아이가 아니야. 아이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면 냉큼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 이 모세는 대답했던 것입니다. 무슨 몇 벼락과 천둥과 큰 음성 가운데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것이 아니라 미미한 음성과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얘기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얘기합니다. 내 죄를 벗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 된 자로는 설 수가 없지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절대로 죄인은 지성소에 들어올 수가 없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에 보혈의 피가 있은 후에 이 휘장이 갈라지면서 그 누구라도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자는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설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죄인은 그 앞에 서면 죽었었습니다. 옛날에 제사장 가운데서 지성소 앞에 잘못 섰다가 죽어서 끌려 나온 제사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무섭고 두려운 지성소 하나님 앞에 죄인 된 자는 설 수가 없었건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죄사함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라도 예수의 이름으로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까지 당당하게 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하나님의 소명을 들으면서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의 모든 모습은 어디에서 근거합니까? 욕심에서 나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한단 말이야. 잉태하면은 뭐예요? 자라지게 되어 있잖아요. 잉태한 아기가 10개월 되면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죄를 내가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은 그것이 아기로 나옵니다. 죄된 마음을 가지면요, 그 죄가 내 삶 속에 나타납니다. 그 죄가 내 마음속에서 열매가 맺어요. 내 죄가 그런 결과를, 악한 결과를 낳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죄를 잉태한 적,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욕심을 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욕심을 버리세요. 세상의 모든 만 가지 종류의 욕심들 다 버리면 여러분 삶에 욕심의 아기가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죄가 장성한 적 뭐를 낳아요? 사막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사막을 낳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게 하기 때문이니라. 할렐루야.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욕심 많은 낚시꾼이 고기를 한 마리 잡았는데, 아, 고기를 보니까 여상한 고기가 아니야. 고기가 황금빛을 띠고 있어. 아, 그래서 이 희한한 고기를 잡았다, 횡재했다는 마음을 가지고 고기를 낚아서 올리려고 그러는데 고기가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해. 아, 낚시꾼 양반, 나 좀 살려주시오. 나는 고기가 아니요. 나를 좀 살려주시오. 내가 당신의 소원을 세 가지만 들려줄 테니까 나를 살려주시오. 그러니까 이 욕심 많은 낚시꾼이, 어? 세 개는 좀 부족한데 다섯 개만 들어주면 내가 당신을, 고기를 다 놓아주지. 아, 그랬더니 고기가 하는 말이, 아, 나는 절대로 세 개 이상은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낚시꾼에게 얘기하니까 낚시꾼은, 그러면 좋아, 네 개. 네 개. 아, 그렇게 네고시에이션 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질러가지고, 그래, 나중에 뭐 할 수 없지, 그럼 세 개. 그러는데 딱 보니까 고기가 죽었어. 고기가 죽어버렸어. 욕심 때문에 세 가지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욕심 가운데 가장 큰 거는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거예요. 조금만 더. 만족하고 감사하면 좋은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는 그런 애타는 마음과 욕심적인 그런 마음이 우리의 삶을 죽음의 길로 인도한다.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도서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잘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느니라. 걱정 때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욕심이라는 것이 나를 뼈를 말리게 하는 것이지요. 피를 말리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탈란트를 잘 사용해서 남기면서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복된 삶을 허락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자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을 때
하나님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나는 우미에서 그런 일을 못합니다. 내가 애굽의 우거를 보았는데 애굽에서 사는데 백성들을 다 출애굽시켜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나를 섬기라 할 때에 모세는 나 그 어마어마한 일 못합니다. 한 번만 부족한 게 아니라 네 번씩이나 못한다고 그랬어요. 네 번씩이나. 아, 이렇게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모세가 네 번씩이나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이미 불렀으니까 모세를 책임지는 마음으로 그러냐? 모세야, 내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한번 던져보거라.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어. 지팡이의 꼬리를 잡아보아라. 지팡이가 지팡이로 다시 변해버렸어. 아, 모세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모세야, 모세야, 내 손을 품속에 넣어보거라. 모세가 자기 품속에 손을 넣어보니까 빼보아라. 빼보니까 문둥병자가 손이 돼버렸어. 오, 이렇게 변해버렸어. 얼마나 모세가 높게 놀랐겠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손을 다시 품속에 넣어보아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품속에 다시 넣어보고 꺼내보니까 손이 여상해지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아, 그래도 부족하니까 물을 들어서 땅에 부어보아라. 물을 땅에 부었는데 피가 됐어요. 온 천지가 피로 다 변해버렸어. 아, 모세가 그때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백성을 해방시키겠나이다 하는 마음을 잡았는데, 아, 하나님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이 말을 전하면은 누가 그런 일을 지시했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답답했을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고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존하시는 분이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여, 영원무궁한 분이니라 하는 것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임을 가리켰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지요. 그러나 모세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다. 역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면서 하나도 변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니라. 모세의 마음속에 확신의 마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남편도 변하고 부인도 변해요. 여러분 친구도 변해요. 교인도 다 변해요. 뭐 저 사람 믿을만 한데 다 변해요. 변. 그러나 하나님만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인 줄로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이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이 누구 있습니까? 내가 당신만 믿어. 그 사람한테 발등에 도끼 찍기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의 변치 않는 사랑의 열매를 주시고 그분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삼게 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주님을 믿고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어. 통로가 막히면 안 됩니다. 통로는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통로는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막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복음,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열매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손 대대에, 여러분 친지 자매 위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죽음의 백성들 위에,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아름다운 복음의 사명들을 감당하게 한 줄을 믿고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내가 귀에다마 들으면서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맑게 씻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부족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위대한 영도자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 베델의 성도들 있는 초소 초소마다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축복을 세상에 나가서 나누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전달하게 하시고 은혜를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속에 아픈 사람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기도하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얹고 여러분 쓰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데가 많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며 눈이 아프며 머리가 아프며 손발이 아픕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하신다 축복하셨습니다. 아버지,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모든 병마가 썩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치유받게 하여 주옵시며 강건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들 심령 되도록, 베델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가운데 몸이 약하여 나오지 못한 우리 베델의 성도들 있는 초소 초소 있는 곳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통 가운데서 재해 가운데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